안녕하세요, 진호수입니다. 이제 2일차인데 지금 11시 50분이 다 돼서야 음성 확인증이 왔어요. 호텔에서 이제 예약을 할 건데 참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 로열 스위트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43분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치앙마이에 도착하고 나서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일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갈 건데 지금 출발하면은 3시 반 건 아니면 5시 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스카이스캐너인데 원래 비행기 가격이 2식에 41,000원이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지금 제일 싼 게 62,000원이고 그것도 오후 6시나 돼야 무료 버스를 타려면 어쨌든 6시 반에는 치앙마이 공항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5시에 도착하는 게 124,000원이에요 지금 제일 싼 거보다 6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6만원이면 치앙마이에 가서 그냥 택시를 타도 훨씬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무료 셔틀버스는 못 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약을 하고 방콕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치앙마이에 도착하는 걸로 해야겠어요. 공항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저쪽 방향인가 보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 한 1km 정도 되니까 15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걷는 길에 뭐 음식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안녕. 점심 식사를 하는 곳 같아요. 런치? 런치? 잘 모르겠어. 지금 뭔가 주문이 된 건가? 응? 내 건가? Thank you. 닭고기를 시켰는데 닭이 아닌 것 같은데. 닭이 아니야. 고수 빼주세요를 까먹었네. 70?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배는 채웠어요. 에너지 섭취는 했고 걸어 다니다가 간단한 또 요깃거리 있으면은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주택가인가? 좀 돌아다녀 보고 싶은데 지금 가방은 무겁고 캐리어는 끌어야 되고 너무 덥고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야겠어요. 저는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맞나 모르겠네. 여기 도착을 해서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드냐. 특이하게 지하철 아래쪽에 이런 뭔가 상가가 생겼네요. 뭐 하나만 먹고 갈까? 수원 납품 1명 30바트 This is ticket right? Could you go 수원 납품? 수원 납품 Okay, you take you after internet Okay, thank you 납품 Okay Okay, thank you 원래는 이제 좀 더 돌아다니다가 방콕 시내를 좀 돌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진이 빠지고 있어서 그냥 공항을 좀 가야겠어요. 좀 계획 세우고 돌아다니는 건 치앙마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 지금. 지금 일제히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그 치앙마이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편이 취소가 됐어요. 방콕에서 서울로 가는 게 좀 취소가 돼가지고 대체교통편을 보니까 지금 제일 싼 게 플러스 40만원이에요 일단은 스카이스캐너 쪽에 문의 메일을 보내놨고 답변이 오겠죠. 어차피 늦게 도착할 것 같으니까 약간 여기서 군것질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치앙마이 공항에 지금 도착을 했고 무료로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못하지만 그 대신 RTC 버스를 최대한 두 번 갈아타서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No, no R3? No more. No more? Yeah. Last year I have
this year no now. 아. Yeah. Only taxi? 하. 지금 택시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나 본데. 택시. 택시? 말고도 Central Festival. It's a shopping mall, right? Shopping mall, yeah. Yes, 250 baht total. So meter? No meter. No meter? Yes, same. Same? Yes. Really? Yes. 좋아, 좋아. Discount? Company pay like that. It's a company pay. Company? Yes. Ah, okay. Okay. Yeah. Uh-huh. Thank you. Okay, 여기입니다. 좋아요. 일단은 숙소는 1층입니다. 높은 층이면 좋았겠지만 제가 예매할 땐 그런 건 없었고. 네, 좋습니다. 이게 한 달 이제 쓸 건데 이게 한 달 비용이 40만 원이거든요. 나가볼까? 오늘 저녁만 세븐일레븐에서 봤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뭐냐. 편의점에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과자밖에 없어서 쇼핑몰 쪽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안 닫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장을 뭘 볼지 생각하고 올까 그랬네요. 문 닫았나? 음식점은 다 닫았으니까 장만 보고 가야 돼. 오케이, 땡큐. 일단 쌀 사갈까? 7 뭐야? 119 이러네. 여기는 갑자기 소금 맞지? 물도 요거 하나, 맥주 하나만 마실까? 오늘 먹을 것만 간단하게 요거 세 개가 괜찮다면서. 나 한 2.5로 더 해봐야지. 이런 먹고 심히 당황스러운데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얘기겠지? 와씨,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지? 와, 미쳤네. 일단 코드는 뽑았으니까 그대로 다시 올려볼게. 큰일 날 뻔하긴 했네. 불날 뻔했네. 이게 왜 이렇게 됐었을까? 이것도 이거긴 한데 지금 배가 고픈데. 아무튼 뭐 그러면은 다행히 아까 그 편의점은 열어 있어서 뭔가 이런 도시락 같은 것도 있긴 있네. 치킨 스프. 오늘 방콕에서 여기 오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이대로 돌리면 고기가 익지 않을까 싶어서. 자, 고기가 맛이 없어 보이지만 익긴 익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도수가 들어간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뭐 약간 스트레스를 좀 삭히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에요. 밤에는 좀 춥네요.